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명살 혹은 형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예외가 없이 형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주 원국에는 없지만은 대운과 세운에서 형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형살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살만큼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냐? 사주에서 형살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공포의 대상인가 아니면 반전의 대상인가, 이걸 먼저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형살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인가 아니면 반전의 대상인가, 이걸 참고해보자. 그러면 사병살은 무엇이냐? 12개 띠 중에서 자축, 임묘진사, 오미신, 술의 12개 띠 중에서 이 글자를 갖고 있는 것을 사주 원국에 갖고 있거나 운에서 들어올 때를 형살, 사병살이라고 합니다. 인사신, 호랑이 인자, 뱀사자, 원숭이 신자, 그리고 축술미, 이 글자가 있는 경우 형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매 형제인데, 오늘 이 두 가지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사가 있고 신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신 형이 있거나 사주 원국에 인과 인 자체고 그 다음에 인 자체, 신 자체, 자, 인신 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충과 형 자체가 있는 경우, 형이 있는 경우, 인과 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인사형살이라고 합니다. 사하고 신이 있는 것을 형살이라고 합니다. 형살, 세 개가 겹쳐 있는 것을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삼형살. 자, 이렇게 있는 것을 삼형살, 세 개가 서로가 뭉쳐 있는 경우를 삼형살, 두 개가 있는 것을 형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살이 있을 때 과연 공포냐, 반전으로 갈 수 있느냐? 인신사회는 사생지라 해서 날생자를 씁니다. 날생자.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 봄 시작, 여름 시작, 가을 시작, 돼지는 겨울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인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가지고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사주 원국에 사명살이 이렇게 인사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하냐면, 새로운 일에 대한 변화 시도할 때, 새로운 일에 대한 변화 시도를 할 때 이때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의하자 이걸 이야기 줍니다. 두 번째, 진술충미는 어떤 걸 주의를 하느냐? 진술충미는 계절의 맨 마지막 곧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새로운 시작이라면 얘는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에서 축술미, 사명살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경우는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옛것, 과거에 있었던 문제 혹은 결과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냐, 잘못하면 공포로 가고 있고 아니면 반전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축술미가 뭐길래 이렇게 공포고 반전이 기운이 있냐? 공포라는 것은 얘들이 잘못 결합이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건, 사고를 얘기합니다. 사건, 사고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이건 살아가면서 피해보자는 부분이죠. 정말 이건 안 겪고 싶죠. 상해 수술이 들어오겠죠. 상해 수술. 이것도 정말 상해 수술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냐?
부도나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면 부부의 관계된 부분, 부부, 식구의 관계된 부분, 부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포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반전으로 가는 것은 뭐냐? 반전은 이렇게 잘못하면 큰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반전은 정말 처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이 인사신 형산이 제대로 들어올 때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반전을 하게 되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명사는 두 가지로 가지고 요약할 수 있다. 실패와 성공의 두 가지,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두 가지를 공존해 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공존하다는 거죠. 공존, 성공, 아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주가 이쪽으로 가느냐, 성공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 원곡을 보면 이 사람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있구나, 혹은 이 사람이 오히려 아픔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픔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하지 마시라, 멈춰라, 이 정도 선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성공의 길로 갈 때는 오히려 반전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찬스다, 기회다, 치고 나가자. 그런데 사명살은 단 조건은 있다. 우여곡절을 갖고 두른다. 그 우여곡절도 결국은 성공의 지름길로, 아니 성공의 길로 가는 한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데 이 형살에서 혹은 충에서, 충과 형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갔다가 실패하고 실패만 연속했다가 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만 잘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타이밍을 아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의 장점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누나가 겪습니다. 그런데 이 형살이 들어올 때 주의를 하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가는,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냐, 실패로 가는 길이냐, 이것만큼은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사주 명리를 연구하고 사주 명리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정확한 해답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줘야 그 고객은 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사명살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살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것은 공존에 오는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형살이 들어올 때, 사명살이 들어올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살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추진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동업자 혹은 누구와 함께 하게 되는 투자를, 투자자를 만나게 될 때 이 형살은 잘못하면 양쪽 다 극한 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형살에서 동업관계는 정말 주의하라. 형살은 기본적으로 동업관계를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형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를 짓거나 회사 이름을 짓거나 가게 이름을 짓거나 할 때 사주 원국에 형살이 있는 사람, 문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아기래가 태어났을 때 장명할 때는 이 형살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합입니다. 합. 합을 통한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은 굉장히 개운법에서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에 형살이 있거나 대운에서 형살이 들어오거나 사명살이 들어오는 사람들 혹시라도 개명한다면
이때는 합을 통해서 제거시켜주는 이름을 지어라. 혹은 그 10년간, 대운 10년간을 오히려 법적 개명을 하지 않더라도 형사를 제거하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써서 이름을 불려주면 그래도 개운법에서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살이 두르는 것,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공포의 기운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전의 기운으로 가느냐, 누구든지 이 형사는 겪게 되는데 사주 원국에서 길로 가냐 흉으로 가냐, 이것은 분명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갖고 자기 삶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